파뿌리 24. 파뿌리 24. 24시간 동안 그랜드 킬로그램. 무게? 무슨 챌린지지? 뭐죠? 몸무게 재는 챌린지인가요? 오늘은 24시간 동안 각종 미션을 통한 무게 포인트를 획득해 원하는 물건 및 음식들을 소비하는 콘텐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를 들어 미션을 통해 500g의 무게 포인트를 획득했다면 500g만큼의 필요 물품들을 제공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최대한 많은 무게를 획득해 원하는 것을 구매하고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 무게도 벌어서 써야 되다니. 나중에 시간도 막 벌어서 쓰겠다. 이런 게 결국 삶의 무게다. 여기 미션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야? 그랜드들이 막 적혀있네요. 무한도 있다, 뭐지? 자, 무게를 선택하시면 해당하는 미션이 공개됩니다. 아, 이게 킬로그램이 높을수록 아마 난이도가 좀 있겠다. 내가 봤을 때 저 무한은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광대 챌린지 이런 거 하겠지. 얼마나 웃길 것인지. 참고로 이 미션은 2시간마다 한 번씩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기 한 근 600g에 도전하겠습니다. 아, 600g? 참고로 이 미션은 두 명이 모두 같이 도전하는 미션입니다. 아! 같이 하는 거야? 아, 600g 말고는 좀 우리 좀 목표를 크게 잡아야 될까요? 1.2 해. 1.2? 아, 1.2. 아, 600. 1.2다. 그램은 cc. 1.2kg 미션, 노랭이가 준비한 물건을 보고 무게를 맞추는 겁니다. 무게 범위는 5% 이내입니다. 와, 틀리면 그냥 빵! 미션의 물건은 드라이기입니다. 아, 이 드라이기 눈으로만 보고 맞추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많이 들어봤지만 아무 생각 없이 들어봤던 이 드라이기, 과연 무게가 얼마 될지. 이것만 맞추면은 이 챌린지 스타트가 달라지는 거야. 드라이기가 또 생활 물품이라서 많이 무거우면 안 좋거든요. 아, 좀 감았다. 킬로그램 단위까지 아슬아슬하게 가는 느낌입니다. 1kg에 가까운 느낌. 850g. 치킨 한 마리가 900g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확연히 가볍거든요. 저는 654. 자, 한번 무게 올려보겠습니다. 와, 여기 숫자가 안 보인다. 여기서는 과연? 오! 586g! 아! 들어. 확실히 800g은 아니다. 자, 참고로 전달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휴대폰 주세요. 휴대폰. 아, 휴대폰. 휴대폰도 무게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아, 휴대폰 압수. 아, 네. 그리고 좋은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200g씩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우리 자본금. 주어진 무게로 미션 외 식사나 활동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거 근데 200g 가면 폰 다시 바로 회사할 수 있나요? 200g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아이폰이 무거운데? 이거 케이스 이거 벗기면은 무게 좀 많이 줄어들거든. 케이스 무게가 거의 절반이에요. 봅시다. 우와! 196g? 와우! 쓰나? 4g? 나는 저거보다 가볍지 않나? 안드로이드 훨씬 가볍던데. 201g! 우와! 아니, 아이폰보다 무겁다고 요즘 갤럭시가? 비닐 벗기면. 잠깐만 기다려봐라. 참 신중하게 잼데. 여전히 201g. 아니, 미쳤냐고! 와, 나 진짜 어떻게 1g이 무겁냐고! 1g 차이로, 와. 밥 먹을 거야? 아, 맞네. 나 밥 못 먹네. 4g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뭐 휴대폰은 어차피 없어요. 다음번에 따가지고 가지면 되니까 나는 100g짜리 닭가슴살 2개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호이 총 200g 사용하였습니다. 야, 이게 스테이크처럼 생겼는데 닭가슴살입니다. 자, 드시면 됩니다. 아, 잠깐. 당신 남 무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맨손으로 드셔야 됩니다. 젓가락은? 젓가락도 구매하셔야 됩니다. 젓가락 살 무게 있나? 없지, 200g 다 썼는데. 그럼 이 접시를 들고 먹을게요. 접시도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니네. 정말 이따 먹겠습니다. 식었습니다. 야, 차갑잖아. 내가 식혀달라 그랬지. 빨려달라고 했냐고요. 다시 전자레인지. 밥 먹고 저 폰 하려고 전화면 저 자, 2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 동안 진저리 폰만 구경했습니다. 이번엔 네가 한번 골라봐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00g.
자, 육박결혼 미션. 각자 방에서 들고 내려올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물건 가져오기입니다. 근데 승자에게 600g 제공, 패자에게는 100g을 제공합니다. 100g이면 휴대폰을 가질 수가 없잖아.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을 하셔야 됩니다. 뭐 침대 이런 거 들고 갈 수 있으면 인정. 아이씨 내 방이 뻗다. 자 봤을 때 이거 제 방송한테 쓰는 거예요. 크로마키. 방송용 크로마키. 오. 오우. 무거운 거라. 들고 갈 수 있으면 다 되나? 들고 갈 수 있으면 인정. 뭘 들고 온 거야? 아이씨! 야, 강호이 미니냉장고 들고 왔습니다. 너무 많은 무거운 거 들고 왔어. 자, 바로 체중계로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아. 그냥 세울 수 있거든요. 응. 9.2! 9.2! 어, 생각보단 좀 가벼운 거 같다. 아싸! 딱! 과연! 어떻게 하냐? 16.2kg! 자, 강호이 승리! 예! 근데 내 물건이 아니야. 자, 강호이 600g 획득하셨습니다. 와우! 그리고 진열이는 100g 획득하셨습니다. 아, 100g. 아까 그 손으로 먼 거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좀 더 모아서 식기를 사야겠어. 아른날! 자, 600g으로 뭘 하시겠습니까? 아, 일단은 휴대폰 201g, 젓가락이랑 냄비 한 개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걔네가 있어야 돼. 자, 여기 휴대폰 201g. 아, 젓가락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젓가락 11g. 1g, 1g 합쳐서 11g. 기적의 논리군. 그리고 냄비. 잠깐만. 에이, 이거 하자. 냄비 맞잖아요. 에이, 아니. 277g. 잠깐만. 뚜껑 빼. 191g. 오케이. 자, 현재 197g 남았습니다. 여기서 라면이 120 정도거든요. 라면 구이. 우리 집에 좀 비싼 112g. 112g. 나이스. 아, 잠깐. 자, 물도 사셔야 됩니다. 물을 왜 이렇게 사요? 물도 무게 포인트를 이용해서 구매하셔야 됩니다. 야, 그 물 500 넣으면 라면 한 개를 먹는데 612를 써야 된다고? 당연하죠. 야, 너무 프리미엄 음식이잖아. 그냥 고기 먹고 와야지. 잘못했잖아, 그러면. 투자 실패! 600g 우리 이거 다 샀는데. 생라면이라도. 야, 이 비싼 걸 왜 생라면 쓰냐고. 100g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젓가락 구매하겠습니다. 젓가락 똑같이 11g. 아, 11g. 강호이도 혹시 젓가락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기분 나쁩니다. 까오 중요합니다, 이거. 플라스틱 젓가락 23g. 괜찮아. 나 이 젓가락 좋아해요. 예. 내가 이거 좋아해. 다만 앞 접시가 더 있으면 좋거든요. 68g. 이걸 가. 진열이 13g 남았습니다. 뭐죠? 카페 비스켓이야. 아, 하나에 6g. 아, 이거 무거워. 두 개. 과자를 왜 굳이 청소 먹는 거야? 시리얼다, 시리얼. 과자 부스러기 그 설거지 할 때 물도 안 돼. 이 세상은 물이 제일 비싸. 물 부족. 가네. 자, 현재 시간 6시 8분. 세 번째 도전 타임입니다. 세포. 현재 두 사람 다 모두 10기 정도 말고는 큰 수확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3kg 미션. 10분 동안 밖에 나가서 쓰레기 줍기입니다. 죽은 무게만큼 포인트를 교환해 주는데 그게 최대 3kg까지 교환 가능합니다. 10분! 언제부터 시작이죠? 시작! 아이, 뭐야? 마스크. 큰 거 한 방을 노려야지. 티끌모아 태산이야. 누가 버리는 거 아니 이거? 이거 쓰레기입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벌써 쓰레기 왔고. 또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담배 꽁초 죽기의 달인이거든요. 오늘도 많이 쌓였을 겁니다. 아, 그거야. 네. 아, 여기 난리 나거든. 나 여기 좀 재미 좀 봤거든. 너
죽이고 봐라 사당 동네 흡연자들 나 끝나지 않았어. 근데 찾아봐요. 나 이런 걸 왜 길에다가 버리는 거야? 야 이게 뭐거든요? 편의점에서 사고 마신 뒤에 편의점 앞에 그냥 버려놨습니다. 아 이거는 너무 시민 의식이 가볍다. 아 너무 가벼워. 아 여기 화단에. 아, 화단에 이렇게 나눠. 이런 건 합법적인 쓰레기지. 이건 담배 꽂혀 있지 않나요? 자 그럼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아, 저는 또 운 좋게 병을 쓰레기를 좀 채워가지고 에어템이거든요. 와. 416g. 와. 아,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야! 좀 특이한 레어 아이템이라는 이 슬리퍼를 제가 519g. 와. 역시 승리했어. 빠이빠이. 진열인 현재 520g, 강호인은 501g 있습니다. 라면 물도 550인데 생각해보니까 말이죠 진짜 기가 막힌 생각이 난데 무게만 많으면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습니다. 500g으로 배달? 이 게임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물 500ml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열이는 배달 음식을 시켜버렸지. 그건 틀렸습니다. 물을 지배하는 자가 이 챌린지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어, 그냥 마시나요? 아, 라면은 포기? 야, 그냥 라면을 배달시키는 게 낫겠다. 도착했습니다. 뭘 시키셨죠? 삼겹살 카레. 이야. 오. 646g. 우와. 제가 520g만큼 털어드리겠습니다. 아 많이 떨어주세요. 아, 이거 스피드 계란 이거 꼭 가져. 계란. 아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어 434g. 어 아슬아슬한데요. 오. 아 나왔다. 아 조금만 조금만 더. 와 500g 딱 맞췄습니다. 예스. 야 500g 이게 500g치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인간순입니다. 라면보다 가성비도 좋고 500ml도 좋고 이거 500g으로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이 사람 치겠다. 근데 서서 먹어야 되나요? 식탁도 구매하셔야 됩니다. 진짜 미친 거 아니가? 식탁 필요 없어 좌식 식사가. 아 우와! 수비드 계란. 아, 그대로. 바로 한 입 더, 바로 한 입 더. 아! 여러분, 답은 배달이었습니다. 이 21세기 사이버 시대, 응? 그걸 생각했어야지. 이 빡빡 긁어 먹었네요. 와, 살짝 이거 일단 돌인데. 근데 이제 밥 역시 좀 갑자기다. 씨, 못 맞네. 몇 그램 남았죠, 저가? 진열이가 20g 남았습니다. 물 먹는다. 와, 물을 저렇게 마? 저렇게 사치스럽게 물을 뿜다니. 아, 물 티슈 저거 그럼 하여 저거. 살이 걸려도 이유지도 못해. 아, 와 미쳤다. 봐라, 물이 곧 승자다. 눈 충혈 된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지도 않다. 20g만큼 쓰겠습니다. 20ml인가? 딱 물 20g 맞춰 드리겠습니다. 아, 제발. 아, 21g. 다시. 와, 그냥 1g 정도 진짜 좀 줄 수 있지 않나? 자, 20g. 철저하게 하네요. 자, 와, 20g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릇 또 더러워가지고 카레물이다, 카레물. 식사할 때마다 그릇 세척 물도 고려해야겠다, 앞으로는. 네. 아까 같은 멍청한 짓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아, 물이 카레 맛이다. 다음 미션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와우, 이걸 이제야 이해했어. 900g. 900 갑시다.
900g 미션 병뚜껑 튕기기입니다. 제가 특정 영역을 그릴 텐데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획득할 수 있는 그람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무게가 적혀져 있습니다. 와, 여기 병뚜껑을 튕겨서 도착하는 지점에 있는 무게 포인트를 획득하시게 됩니다. 와, 마이너스는 진짜 걸리면 죽음이에요. 지금 최대 900포인트부터 마이너스 500포인트까지 있습니다. 와. 심지어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제일 끝에 100 넘어가면 0으로 치겠습니다. 아, 욕심내면 바로 끝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아무런 무게도 없는 공기보다도 가벼운 0g입니다. 간다! 900 샷! 우와! 진열이 500g. 만족해. 제가 지금 얼마나 남았죠? 1g 남았습니다. 어차피 900 아니면 0이야. 와. 강호 0! 이 챌린지는 나랑 잘 안 맞아. 예!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이거 또 버리려고 내놓은 물통인데. 재활용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물 좀 구입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요거 그 통 그에 포함해서 총 무게 500g 풀 매수. 와. 496. 496에서 뚜껑까지 포함하면은 499. 오케이. 됐다. 1g은 최후의 희망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꼴보시기 설거지나 좀 해야겠다. 또 세척 비용 이런 것도 맞고. 헹궈서 마셔라 그냥. 응? 어? 헹궈서 마셔라. 그래, 그거 버리면 되나? 이걸 이제. 아니, 그건 아니야. 내가 막으면 이렇게. 헹궈서 마시라고. 아니, 나는 그. 괜히 손만 씨. 데이. 됐어, 됐어. 아, 승리의 한 잔. 자축샷. 여러분, 물이 이렇게 귀합니다. 와, 이거 진짜 세상에 목만 오면 진짜 이런 느낌 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 구한대 이제 뭐. 문 닫고 뭐 하노? 어! 뚜껑 만지는데요? 빨리. 빨리 당장. 당장 치우세요, 빨리. 왜 이런데? 왜 이런데? 내 건데요? 왜 뭡니까? 안심하세요. 내 베개. 무슨 짓이죠? 자, 침대를 제외한 침구류는 모두 구매하셔야 됩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그냥 말로 하면 되잖아. 아이씨, 뭐 살 텐데. 뭔데요? 아무것도 없는 당신을 위해서 찬스를 준비했습니다. 오, 너무 추워요. 당신을 위해서 찬스를 준비했습니다. 아, 네 가지 뽑기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좋은 혜택이 들어있을 겁니다. 뭘 한번 뽑아볼까? 이게? 자, 원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 자, 두 명 모두 현재 1g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미션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개당 100 한번 가겠습니다. 예. 개당 100g 미션 탁구공 라켓 리프팅입니다. 탁구공. 두 분이서 공을 주고 받으면 한 번당 100g 드리겠습니다. 와. 나이 좋은 생각이 있어. 뭐. 팅탕 팅탕. 네. 이거보다 우리 둘이서 톡톡 쉽지 않을까? 제 자리로 그냥. 좀 넣잖아. 훨씬 가능성이 있다. 가자. 잠시만요. 이거 조금 시청자분들에게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예! 도전! 오! 오! 자, 두 분 모두 700g씩 획득! 이야! 뭐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긴 인고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치킨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크런치 버터 치킨 시켜가지고 700g 중에 500g 딱 먹겠습니다. 컴퓨터는 못하나요 그러면? 자, 키보드나 마우스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본체랑 모니터는까지는 안 줘도 되는 건가요? 본체랑 모니터는 허용해드리겠습니다. 찬스 써가지고 두 배로 불리게 하겠습니다. 아, 찬스! 네. 1401g 있습니다. 자, 키보드 제발. 우와, 키보드만 908g? 201g. 와, 야, 마우스도 장난 아니네. 1109g입니다. 복합 다 나가네. 구매하시겠습니까? 네. 와, 외워있습니다. 네, 구매 오케이! 와, 1109g. 요걸로 웹서핑할 거야. 자, 저도 처음 봅니다. 뭔 냄새고.
치킨 500g 당장 가져와! 그릇! 그릇 주세요, 그릇! 아, 여기 위에 치킨을 먹을 건데. 아니. 여기다가 좀 뽑아주세요. 결국 생라면으로. 자, 원하는 부위가 있습니까? 다리 두 개 일단 넣어주십시오. 다리 두 개. 아, 근데 다리 뼈가 커서 무거울 텐데요. 일단 하나. 오! 다리 하나 51g. 자, 다리 두 개 116g입니다, 지금. 넓적 다리 넣어라. 와. 182g. 와, 이거 많이 먹을 수 있네. 240g. 271g. 와. 329g. 자, 그러면은 고기는 여기까지 하고 요거까지 뿌리는 것 같더라고. 어이구야, 주유소야 뭐야 이거? 와, 딱 360g. 여기까지. 와, 욕심 부리지 않는 그의 모습. 신메뉴. 뭐야 이거? 황금 올리브의 그 맛이 살짝 나. 뿌링클이랑 콘소메 치킨. 약간 그 중간 어느쯤에 있는. 난 이거 좋아. 너무 맛있어. 와, 소리. 이 황금 올리브에 가루를 뿌린 맛. 큰일 나요. 야, 사자마자 바로 하고 있네. 아, 던파. 요즘 던파 모바일 쓰러 나왔다길래 한번 해보려고. 강호에 맛있는 거 먹던데? 냄새 여기까지 나왔더라. 아, 나도 아, 그 몇 그릇 남아있긴 한데 밥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게임 열심히 해라. 자, 현재 시간 밤 12시 20분 잠자기 전 마지막 미션 타임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따냐 못 따냐로 이제 뭐 침구, 샤워, 뭐 세면, 양치. 아... 자, 강호이 현재 남 무게 포인트 341, 진열이 292g. 거꾸로도 있고 이 마지막 조금 과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무한? 저 하는 순간 오늘 우리 잠 잔다. 무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진구에 과감하지만 깔끔하고 과감하지만 깔끔하게 1kg. 1kg 미션 TV 미션입니다. TV 미션? TV 여러분 두 명에게 서로 각각 1kg씩 드리겠습니다. 그냥 준다고? 단 서로 번갈아 가면서 TV를 돌려서 사람이 나온다면 나온 사람 한 명당 100g씩 깎겠습니다. 와, 10명 이상 나오면 어떡해. 두 분 모두 포인트가 마이너스 되는 겁니다. 아, 그건 좀 녹방생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자!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기억에 동물 나오는 채널이 46번이었어. 어, 안 와? 46번. 어, 뭐고 이거? 한테 들어가! 안 돼! 한 명! 이야! 자, 여기서 진열이가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온다면 서로 900포인트씩 가져가는 겁니다. 아, 탐험해보지 못한 좀 뒷번호 87번! 아, 오케이! 예능 아이가 이거! 한 명! 총 200g 제외해서 서로 800g씩 가져가겠습니다. 야! 재밌다! 지야! 아, 뭐 하십니까? 아, 여긴 저희가 친구를 모아놓은 무덤인데. 아, 이거 새 친구 무게 좀 재고 봅시다. 제일 가벼운 놈으로 들고 간다. 팥뿌리 쿠션입니다. 512g. 제 애착 베개 385g. 이것도 제가 잘 베는 조르디 인형 361g. 조르디, 너로 정했다! 오우씨. 오, 이거는 뭐 못해도 5kg는 힘들이 될 것 같은 무게인데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물건 및 원하는 음식 한 가지 2부를 선택하겠습니다! 아, 바로 자는 겁니까? 아, 시간이 늦었습니다. 잠옷도 재야 되죠? 네, 잠옷도 무게 재야 됩니다. 아, 그러면 입는 건 안 되지만 아, 벗는 건 무게가 안 되겠지. 어? 옷을 입고 잠을 잘 못 잡니다. 아, 근데 씻지도 않고 바로 자는 겁니까? 내일을 위해서 참겠어. 너희가 만든 이 무게의 세상 내가 다 박살내겠어. 내일을 기대해. 내일을. 강호이는 뭐 벌써 잘 준비 모두 마쳤습니다. 아, 잠을 잔다고? 네. 제가 얼마를 주고 지금 코드랑 마우스를 구매했는데.
잠이 뭡니까 지금? 에너지 드링크. 오! 아, 레드불 빨고 오늘 밤샌다. 오늘 이거 먹고 밤새겠습니다. 오! 친구리 필요 없어. 그냥 잠 안 자면 돼. 자, 에너지 드링크 273g, 고구마 100g, 빵 80g, 50g. 453g, 남은 무게 포인트 539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오늘 잠 안 잡니다. 호이야, 좋은 꿈 꿔래. 난 밤새 게임하고 잠은 죽어서 잘난다. 기상입니다. 시작입니다. 너무 야해. 기상입니다. 아니 뭐 밤샌다더만. 아무튼 진짜 잠이 안 와요. 베개랑 이불이 없을까? 자, 다시 돌아온 미션 타임입니다. 이제 나온 미션은 두 번 있습니다. 욕심 낼 필요가 없어. 이제 뭐 잠도 잤겠다. 이 안전빵으로 여러 번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이겼다 생각이 있어. 500? 안전빵 400 400g 미션 3000첨입니다. 오? 피할 때마다 400g 주겠습니다. 피할 때마다 400g? 아, 뭐야, 400이 왜 이끌었네? 좌우 두 개로 하겠습니다. 와, 한 개만 따자, 한 개만. 참! 참! 아! 자, 400g 획득.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자, 다음 진열이. 참! 우와! 참! 아! 진열이도 400g 획득! 아, 오케이. 자, 이제 너희 죽었다. 오, 뭐야? 좋아하다. 아이고, 네. 야, 이 뭘 많이 시켰노? 아, 와. 집에 누구 오나? 지금 1180g 있거든요? 아, 이거 다 못 먹을 텐데? 1180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진열이 몇 킬로 있노? 나 거의 1킬로 있다. 니도 다 먹을 수 있다. 뭐라고? 탕수육에, 군만두에, 짬뽕에, 오므라이스에, 잡채밥, 짜장면, 볶음밥, 울면, 깐쇼새우. 오므라이스는 왜 두 개 시킨 거야? 오므라이스 두 개는 실수입니다. 아니, 두 개로만 가는 이 더러운 세상. 맹점이 있었습니다. 자, 저는 전장 안에 있던 일회용 컵을 하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4g, 1166g 남았습니다. 이 컵에다가 물을 담아줍니다. 물 옮기기 작업. 그리고 이 냄비에 여기 있는 요리들을 100g씩 담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뷔페냐고. 무게만 맞으면 다 되는 거야. 너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챌린지를 했는지 내가 보여주겠어. 와, 이럴 수가. 진짜 힘들었어. 잘했어. 와, 이 갑자기 분위기 뷔페 되는데? 와, 도대체 와. 와, 이미 한 끼 성공이다 이거는. 아직 337밖에 안 돼. 와, 와, 짜장면. 짜장면. 현재 515g. 515 빼고 일단 먹고 다음 접시 출발하겠습니다. 550으로 중국 세트. 라면 끓이는데 600이 넘어요. 야, 전 짜장면 메인으로 전 73. 딱 400g. 깔끔하게 딱 400g 빼겠습니다. 아이고, 며칠 굶었습니까? 어차피 무게가 같은데 조금이라도 비싼 거. 아이씨, 아이 본인 돈 아니라고. 우와, 짜장면에서 살만 난다. 어제 설거지 안 해서 뱉나 봐요. 마지막 만두 싹싹 긁어먹네. 지금 651g 남았습니다. 아, 그러면 울면 한번 먹어봐야지. 35. 와, 이거 뭐야. 엄청 걸쭉하고 엄청 진한 해산물이 막 들어온다. 와, 나블리피라 얘나 또. 와, 가벼워. 새우까지 합치면 176g. 176. 와. 정말 미쳤다. 도대체 몇 가지 음식을 맛보는 거지 지금? 와, 카레 잡채다. 와, 잡채에서 칼맛 난다. 국물까지죠. 야, 국물까지 붓는 이 여유로움.
짬뽕 259g. 야, 4차 탄수육 가볍다, 가벼워. 353g입니다. 역대급 식사가 아닌가. 와, 그러게. 팥불 24 전체를 통틀어서도 손에 꼽는. 이번 챌린지 마지막 미션 타임입니다. 야, 배도 막 무난하게 불렀고. 이제 뭐 밥 생각은 안 납니다, 이제. 솔직히 좀 계속 지금까지 무시했는데 그래도 이 무더기분들 궁금할까봐 무한 한번 가겠습니다. 무한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에 따라서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미션입니다. 어떻게 되길래. 자, 받으시죠. 아니 뭐야, 줄넘기? 뭐고 이거? 2인 줄넘기입니다. 두 명이서 함께하는 2인 줄넘기. 한 개당 50 무게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무한인데? 차라리 참참참이 더 무한인데. 밥 먹고 난 뒤에 하기에는 이거 풀이 아픈데 이거 하면은. 자. 자, 연습입니다. 아이 못하겠어요 이거. 자, 이번엔 진짜 도전입니다. 준비 시작. 둘 셋 넷 세 개. 여러분 완입니다. 자, 서로 150포인트 획득하였습니다. 진열이 현재 513. 오케이. 강호이 313. 이 세계관계 막 다 부수고 뭐 감옥 보내 바로. 저는 313 다이아몬드를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럼 저희 채널 거덜납니다. 다이아몬드는 못 봤지만 검은 다이아몬드 콜라 마시고 딱 끝내겠습니다. 와, 저 뭐 그냥 뭐 513g 물 틀어 놓으면서 클로징 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0분 챌린지가 종료됐습니다. 와, 콜라. 무게가 전부인 세상 한번 살아봤는데 개판입니다, 개판. 이래서 화폐가 필요한가 봅니다, 여러분. 평소에 별 생각 없이 썼던 무게들, 특히나 이 물이 진짜 엄청 무겁고 정말 많이 소비되는 것 같아요. 그 슬램덩크처럼 이렇게 막 해주면 안 되나?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